자, 좋아요. 이지아 갱그레마 저자 직관 강의 시작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 책의 저자고요. 그죠? 지금은 이제 초등부 수업인데 중학교 1학년들 이런 우리 친구들 전혀 기초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이 수업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중학생도 기초가 전혀 안 되는 친구들. 요즘 보면은 중학생들도 비동사가 뭔지 일반 동사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친구들이 꽤 많아. 자, 좋아. 자, 오늘 그래서 유닛 4입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비동사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갑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림 보세요. 와, 여기 가수 비 알아? 비?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그비 알아? 그지? 그래서 비가 여학생들이 비다, 비다, 비가 온다, 비다. 여기에 이 그림의 모든 게다 설명되어 있어요. 설명이 다 들어가 있어. 잘 보면 이 그림이 왜 이렇게 만들어낸지 제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단어부터 가볼게. 자, 단어 빨리 따라해보자. Student. 학생이란 단어 알지? 아는 단어 안 적을 거야. American. 그치? 미국에 미국인이란 단어야, 그죠? 그리고 Single. 아, Singer. Singer. 그치? 가수. 그지? Sad. 슬픈, 알아? 모르는 건 빨리 적어야 돼. 슬픈, 그죠? 그리고 Cook. Cook. 나는 짜파게티 요리사. 따라하세요. Angry. 화가 난. 화난이라는 표현사예요. 자, 우리 알다시피 여기 있는 표현을 잠깐 보시면, 여기 잠깐 정리해주면, A라고 적어놓은 건 뭐라고 적었냐면, Adjective 형용사의 앞에 첫 글자예요. 형용사. 형용사라는 거 우리말에 예쁜, 이런 말 있잖아. 나이가 든, 어린, 키가 큰, 우리말에 그지? 설명해주는 말, 그리고 형용사야. 그리고 N이라고 적혀있는 건 알지? 뭐죠? 명사의 그 앞글자, 첫 글자를 적은 거예요. 그지? 그리고 우리 가끔 V라고 적혀있는 거 있죠? 요거는 뭐예요? Verb. 동사, 그지? 동작을 나타낸 말은 모든 다 동사야. 자, 갑니다. 그래서 angry, 화난. 따라하세요. 발레리나. 발레리나야, 그냥. 발레리나, 그지? 무용수. 자, strawberry. 딸기야. 아는 단어인 것 같은데? 자, tall. 레츠고 잉글리시도 배웠어, 그지? 키가 큰. 안 적을게. 안 적어도 되지? hungry. 우리 hungry 정신. 그지? 뭐든지 배가 고파야. 그지? 잘할 수 있다는 옛날에 헝그리 정신을 강조하던 그런 1970년대, 80년대 그런 시절이 있었어. 배고파야 뭐든지 잘할 수 있다. 이등 따시고 그지 배부르면 아무도 안 해. 그래서 자 따라하세요. Thirsty, thirsty. 목마른, 목이 마른. 그지? 따라하세요. Expensive. 단어 알아요? 비싼, 싸다구. 싼게 아니라 비싸다구. 그지? 비한테 아까 가수한테 비한테 싸다고 말하지. 나 비가 나한테 싸다고 들었어. 비싸다고. 자, friendly. 형용사로 친근한이란 단어예요. 우리 friend 그러면 친구잖아, 친구. 그지? 거기다 ly 붙여서 친한 친구니까 친근한 이런 뜻이 있어, 형용사로. 따라서 happy. 행복한. 아는 단어지? dancer. 댄서야, 그지?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dentist. 치과 의사. 알지, 이거? 갑니다. lawyer. 변호사. monkey. 아는 단어야, 그죠? 택시 드라이버. 택시 드라이버. 드라이버야. 드라이버가 아니라 드라이버.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 얘기해. 택시 운전기사. 물론, 그지? 아저씨 근데 여자가 그지 운전할 수도 있어. 그지? 택시기사. 그리고 엔트. 개미지, 개미. 아는 단어야? 파인애플. 파인애플이야. 스트롱. 아는 단어입니다. 우리 레츠고에서 했었어. 힘이 센, 강한, 핫. 아는 단어지? 더운, 뜨거운. 딕셔너리. 딕셔너리. 오, 사전이란 단어예요. 그지? 뭐 국어 사전, 영어 사전 할때그 사전을 얘기해. 딕셔너리. 자, 따라하세요. 클래스메이트. 메이트. 메이트. 그렇지. 학교에서 메이트에서 학교 같은 반 친구를 우리가 클래스메이트. 방을 같이 쓰는 걸 우리가 룸메이트라고 그런 말 많이 들어보지.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그 메이트야. 따라하세요. 널스. 아는 단어인 것 같은데요. 아는 단어지. 오, 단어 많이 한다. 천재야? 그지? 꽤 아는 단어가 많은 것 같아. 그지? 오, 대단한데? 자,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아는 단어 많이 있죠? 모르면 익히셔야 되고. 자, 갑니다. 이제. 자, 우리 비동사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말에는 그녀는 아름답다. 그녀는 학생이다라고 말을 하려면
아름답다란 말에 학생이다라는 말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동사가 필요해. 근데 잘 봐. 한국은 형용사인 아름다운은 형용사죠. 여기에다 뭘 붙이면 뭘 붙이냐면 우리는 이다를 붙여서 이렇게 그냥 얘기해요. 그냥 한 단어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말로 이렇게 떨어뜨려서 얘기하지 않죠. 아름다운 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합쳐서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치? 마찬가지야. 우리 그는 학생이다 그러면 학생이라는 명사에다가 우리말에 뭐뭐 이다를 합쳐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떨어뜨려서 한국말을 하지 않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한국말은 이렇게 그냥 바로 합쳐서 얘기를 하죠. 학생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죠? 근데 영어는 조금 달라요. 영어는 자, 첫 번째 영어는 자리라고 그랬어? 주어 쓰고 두 번째 자리에 비동사를 씁니다. 이렇게. 그치? 그러나서 요 뒤에 얘도 자리예요. 바로 요 뒷자리에 뭘 뱉는다고요? 명사나 또는 가장 기본적인 거 제일 많이 뱉는 거 이제 형용사 이렇게 말을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뱉어. 근데 얘네들은 이런 말이 붙어요. 비동사가 뭐뭐이다 이런 말을 따로 표기한단 말이야. 이렇게. 그지? 그래서 영어는 어떻게 써요? 그녀는 아름다, 그녀는 아름답다 그러면 she is beautiful. 그는 학생이다 그러면 he is a student.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어. 한국어는 마치 비동사가 합쳐져 있죠. 그지? 그래서 영어는 그는, 그녀는 이다, 아름다운. 그는 이다, 학생. 이런 식으로. 그죠? 오, 좋아, 좋아. 그러면 두 번째, 우리 바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문이야. He is Kevin. 그는 케빈이다. She is Linda. 그녀는 린다이다. They are students. 그들은 학생이다. They are Americans. 그들은 미국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자, 여기서 보면 우리 비동사의 이제 모습 봅니다. 자, 보세요. 아, 이제 우리 이제 요거 조금 이제 설명해 볼 건데, 잘 보세요. 뭐냐면, 1인칭이 뭐냐면, 그냥, 그냥 말이야, 말. 어려워할 필요 없어, 그죠? 그지? 나라는 말에 I를 써, I. 그지? 이게 1인칭이야. 그래서, 1인칭 단수. 단수라는 거는, singular. 한 명이라는 거야.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그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쓰죠. 그리고 복수라는 게 있어. 복수. 플루럴. 여러 명이라는 거야. 여러 명. 그지? 그래서 1인칭 내가 포함되어 있으면 여러 명이 우리 뭐 쓰는 거였죠? 위! 그지? 방금 돼지가 지나간 것 같은데? 위라는 걸 쓰잖아. 그지? 그러면 자, 그래서 이 비동사는 앞말과 뒷말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뭐뭐이다, 주어는 뒷말이다 이렇게 연결하는데 우리는 그냥 한국어는 전부 다 아름답다, 학생이다, 그녀는 아름답다, 그들은 아름답다, 그지? 피터는 아름답, 잘생겼다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달리 써요. 조금 얘는 M 쓰죠. M, 그죠? 그러니까 we, 우리는 뭐뭐이다 그러면 are, 요거 몇 개 조금 달라, 그죠? 뭐 별로 어렵지 않아, 별로 어렵지 않아. 2인칭이 뭐냐면 제3자, 내가 말하는 사람, 상대방이 2인칭이야, 2인칭. 그죠? 그래서 얘는 you, 한 명이면 you. 복수형도 얘도 you야. 얘는 너희들. 이런 말이에요. 얘는 더 are 써. 더 are.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3인칭 우리 단수 이런 거 들어봤어, 원장님한테. 그지? 그렇지, 그렇지. 3인칭이 뭐냐면 나하고 널 제외한 나머지 이제 상대방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사람뿐이 아니라 거기 뭐도 들어가? 책. 그렇지, 뭐 책상, 자동차 이런 것도 다 3인칭. 한 개면 단수. 그래서 3인칭 단수가 있어요. 사람이면 아이고 이걸 쓰지 말고 흰 색깔로. 남자는 he, 여자는 she, 자동차 같은 거는 it 이렇게 쓰지, 그죠? 요거 요거 이렇게. 요걸 3인칭 단수라 그래요. 그래서 얘는 비동사 짝꿍이 is예요. 그럼 3인칭 복수 있어. 야 나하고도 야 우리 빠져봐. 쟤네들 말이야. 그지? 그때 요렇게 생겨 있어. 그들은 요렇게. 얘가 복수야 요렇게. 얘는 뭐 쓰냐면 are 써. 아 그럼 이제 외우기 쉬워.
사실은 뭐만 외우면 되는 거죠, 친구들? 3인 단수만 is 쓰고, I는 무조건 am 쓰고, 나머지는 다 are이지, 그냥. 이것만 기억하면 되죠. 다시 한번. 3인칭 단수,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제 3자나 또 한 명, 한 개. 일단 다 is. 나는 당연히 I am. 나만 I am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are. 그치? 오케이. 그래서, 지금 비동사가 요렇게 쓰이는 거예요, 영어에는. 됐지? 비동사 역할은 뭐라고? 앞말과 뒷말을 연결한다. 자, 됐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문이 이렇게 돼 있어. 자, 나니까 뭐 썼어? I'm a student. 나는 학생이다. You니까 무조건 are. 그치? 그니까 나하고 제 3자 한 명, 한 개만 is. 나는 am. 나머지 다 are 쓰면 돼. 그치? 되게 쉬워. He is a teacher. 당연히. 그는 선생님이다. She is a dancer. 그녀는 무용수이다. 춤추는 사람이다. We are friends. 우리는 친구들이다. You are doctor. 너희들은 상대방 여러분일 때도 너희들이 있어. 그지? 요것도 조금 헷갈리죠. 그죠? 한 명일 때도 you, 여러 명 상대방 너희들 할 때도 you야. 똑같아. 이거 나중에 알려줄게. 잘 봐. They are singers. 그들은 가수이다. 이거 봐. 가수 하나, 이거 봐. 마이크 하나 놔두고 그지? 서로 부르겠다고 막 싸우고 막 머리끈 잡고 싸우고 있어. 그지? 그러다 이렇게 어떻게 돼? 코로나 걸리지. 누가 요즘 마이크 잡고 그지? 노래 불러. 시국이 어느 때인데. 자, 그래서 요거는 테스트 볼 겁니다. 집에서 숙제로 하세요. 그죠? 비동사는 주어의 동작이나 행동을 설명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동작이나 행동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말, 뭐뭐, 이다의 뜻으로, 그죠? 그래서 주어의 어떤 성질이나 상태를 설명한다. 그러니까, 비동사는 요렇게도 설명해 볼게. 잘 들으세요. 잘 정리하세요. 이 주어 자리에 있는 주어가 동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뭐 달린다. 그지? 눕는다. 그지? 앉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지? 그리고 이거 써보시면 될 거고. 쭉. 됐어. 비동사 짝지어 볼까요? 자, 이거 쉬우니까 패스. 여러분들 지금 그냥 해보세요. 쉬우니까 그냥 패스할게. 그지? 괜찮아.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알맞은 비동사를 고르세요. He. 그는 택시 드라이버다. 뭘로 연결해야 돼요? He is. 무조건 is야, 그죠? 자, 그녀는 발레리나다. She니까 is. 그죠? 우리 외우는 거 했었어? I는 am. 제 3자 한 명이나 한 개는 is. 나머지는 그냥 다 are 쓰면 돼, 그죠? 그래서 they, 당연히 are. 근데 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것들은, 그 개미들은, 개미를 얘기해. 사람이 아니야. 어쨌든 사람 아니어도 여러 개, 여러 마리도 다 they로 써요. 자, 그것은 당연히 is죠. 뭐이다? strawberry, 딸기이다. 자, 사진에 맞는 알맞은 비동사 쓰래요. 볼까? 같이, 동시에 같이 쓰면서 같이 한번 보세요. 그죠? 나는 당연히 비동사 누구하고 짝꿍이에요? am, 그죠? 그들, 누구랑 짝꿍이에요? are 짝꿍이지. 괜찮지? 그것은 무조건 is, 한 개.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제3자야. 한 개 한 명. 그들은 are 이렇게 돼 있어. 그죠? 그는 is. 그녀도 is. 너무 쉽죠? 쉬워요. 근데 조금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거 하나만 더 갈게. 자, 여기로 오세요. 세 번째. 비동사는 앞말과 뒷말을 연결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죠? 명사가 나오거나 형용사가 나오면 이렇게 영어는 자리가 대단히 중요한 언어예요. 이 자리를 꼭꼭꼭 지켜서 씁니다. 근데 우리 한국어는 자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 그죠? 아름다운 그녀가 말이야. 이걸 해도 우린 다 이해해요. 근데 영어는 beautiful, is, she. 그럼 미국이 뭐라고 그래? What? 바로 what이 나오게 되어 있어. 못 알아들어.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아시다시피 비동사는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크게 보면 이제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었지. 그치? 그래서 원장님이 앞말과 뒷말을 연결한다고 그랬어요. 연결. 그래서 이렇게 명사나 형용사 나오면 얘가 우리말에 이다 이렇게 연결되죠. 근데 요거는 꼭 알아야 될 것 같아. 비동사가 나오고 만약에 명사나 형용사가 안 나와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그치? 그럼 뭐가 나오냐면 부사는 안 배웠는데 그냥 일단 저거만 나오세요. 근데 우리 전치사의 명사 덩어리는 배웠어. 전치사 시작하면 그래, 정확하게 적을까? 전치사 우리 좀 봤잖아. 전치사 시작하면 반드시 명사가 끝이 나죠. 있잖아. 뭐 in the room. 그지?
on the tree, 나무 위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치? 뭐 at the park, 그러면 공원에 이런 말 있잖아요. 그치? 어? 그럼 얘는 원래 속성이 연결하는 애가 주 목적이었는데 연결할 애가 없어 지금. 그죠? 그럼 얘가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지? 어떻게 읽어야 되냐 말이야. 그지? 이런 것들이. 얘는 우리말에 이 말이 붙어요. 주어가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말을 해줘. 되게 쉬워. 잡아. 아까는 그녀는 간호사이다 그러면 이렇게 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다로 연결했어. 근데 같은 말이지만 she is at home. 어, 전치사죠. 이렇게 가로치면 없어, 연결할게. 그 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녀는 있다, 이런 말이야. 어디에 있냐? 집에 있다, 이런 말이 돼. 그지?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쓰임도 중요하지만 얘가 이다와 있다의 뜻이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 좋아, 됐어. 그러면 자, 우리 엑서사이즈 3. 자, 다음 미카리 알맞은 비동사를 쓰세요. 아, 뭐 어렵지 않아. 그죠? 가볼까? 네가 먼저 얘기해, 얘기해. 여러분들이 먼저 얘기해보고 제가 쓸게요. 시작, 쉬. 얘기하세요, 빨리. 먼저 얘기하라고. 그럼 내가 쓸 거라고, 두 번째로. 내가 먼저 하지 않고. 쉬. 아, 빨리 얘기하라. is. 쉬. is a dancer. 그녀는 댄서다. 그는 요리사이다. he. 그렇지. 너는 의사다. A, hey, are. 뭘 이지야, 이놈아. 우리는 친구들이다. We are. It. 그것은 연필이다. It is a pencil. 그들은 학생들이다. They are. 그것들은 파인애플들이다. are, 그지? 쉬워, 그지? 영어는 요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요런 걸 본다면, 영어가 우리말보다 좀 어려워요. 그죠? 우리는 그냥, 뭐 이런 게 없어. am, 뭐, is, are, 이렇게 세 가지가 없이 그냥 다, 뭐뭐이다, 학생이다, 아름답다, 예쁘다, 그냥 이렇게 얘기해버리잖아, 한국어는. 근데, 뭐, 사실은 우리가, 이거 한국어 아니니까, 그지?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거지. 자, 이제 점프업. 점프를 한번 띄워볼까요? 보기와 같이 주어진 명사에 맞게 올바른 비동사를 써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 자, 갑니다. 그러면 10 years old니까 그는 10살이다. 그지? 몇 살? 관세 몇 살? 어, 오랜만에 나왔다. 그지? 그러면 영어로 문장을 완성하면 문장이 완성이 돼야지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잖아. 그는 10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위에 걸 이용해서 써보라면 주어 먼저 썼으니까 당연히 놔두고 10살이다 그러면 he니까 뭘로 연결해야 돼요? is 10 years or 그대로 그죠?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뒤에는 마침표를 내가 찍어놨으니까 뒤에 찍으면 안 되고요. 근데 꼭 문장에 끝날 때 마침표를 찍어야 돼. 그건 한국어도 마찬가지 영어도 다 마찬가지야. 자, 키가 크고 힘이 세다, 강하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they 그들은 키가 크고 힘이 세다 그러면 they are이죠. 그리고 뒤에, 그지? 효용사 뱉고, 엔드는 그리고, 또다시 효용사를 또 뱉고, 요렇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자, good friends는 좋은 친구들이다. day니까 be를 그대로 쓰지 않죠? 당연히 영어는 day는 are. 나머지는 그대로. 괜찮아요? 이해되고 있죠, 친구들도? 괜찮죠? 오케이, 좋아. 좋습니다. 2번. 자, 점프업. 다시 한번 또 점프를 한번 띄워볼까? 아, 주어진 이번엔 단어를 활용해서 사진을 묘사하는 말을 써보는 거야. 비동사도 한번 해보고. 자, 1번. 어떻게 하는지 뭐냐면 먼저 해볼게. 당연히 쉬니까 이즈 쓰죠? 그죠? 어, 지금 사진 보니까 울고 있어. 그지? 어? 이놈 자식, 잉 아들. 잉 아빠 하지 말고. 우리 아들 맨날 아빠 보면 잉 아빠 이래. 그 노래 부르고 뚜비뚜바, 뚜뚜바, 뚜비뚜비, 뚜뚜바, 아빠 와? 그러면 아들이 아들 이래야 되거든. 노래가 있어. 근데 내가 아빠 와 그러면 아들이 우리 아들이 꼭 맨 잉 맨날 이래. 그래서 아빠 와 그러면 잉 그래. 그래서 얘는 막 잉이 뭐냐 그랬더니 아빠 맨날 울잖아 그래. 내가 장난으로 울거든 내가 막. 이렇게 그지? 음료수 안 남겨고 다 먹으면 내가 장난으로 막 잉 울거든. 맨날 그거 맨날 보니까 맨날 운다고
2인이래. 아빠가. 우는 것 같아. 오, 슬픈. 그래서 she is sad. 자, 같이 갑니다. 그녀는 is. 어? 보니까 더운 것 같아. 선풍기 막 심하게, 그죠? 그녀는 덥다. 뜨겁다. 자, 그녀는 어, 목말라. 물 심하게 먹고 있어요. 물 심하게 처먹고 있어요. 뭐, 너무 빨리 먹으면 그지? 걸리는데? 걸리는데, 살에 걸리는데, 그지? thirsty. 여기 좀 단어가 어렵죠? 발음도 좀 잘 따라야 돼. thirst. 해보세요. thirst. thirsty. thirsty. 자, day니까 누구 써야 돼요? are. 그들은 배가 고파서 막 사과를 한 개 먹고, 그지? 지금 뭐 밑에 사과 막 한 박스 있어. 한 박스, 한 박스. 다 먹을 거야, 그지? 배부를 때까지. they are hungry.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 자, 넘어갑니다. 이제 라이팅 액티비티. 이제 조금 이 책은 제가 이렇게 구성했죠. 기본 문제에서 좀 중간. 그다음에 그래도 가장 조금 어려운 문제로 이렇게 그지 단계별로 넘어가게끔 제가 써 놨어. 사진을 참고해서 대명사와 비동사를 써서 문장을 완성하시오. 괜찮아요? 자. I have one brother. 나는 한 명의 형제를 갖고 있어. 그렇죠? 그리고 그 형제는 몇 살? 삼겹살. 그게 아니라, 어떻게 써야 돼? 영어는요, 다시. 주어 쓰고, 비동사 써서, 이렇게 연결해줘야 되죠. 그래야 의사소통이 되는 거야. 그지? 말이 이제 만들어지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지? 그냥 외국인 앞에서, nine years old. 미국인이, excuse me? nine years old. What? nine years old.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그죠? I am nine years old. 미국인이, 아.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고? I have a dictionary. 오, 사전을 갖고 있어. Expensive. 아까 얘기했죠? 비싼. B한테 싸다고 맞으면 비싸다고. 사전이니까 뭘로 해야 돼요? 대명사를. 사전 한 개인 것 같은데, 그죠? 여러 권이 있는 게 아니라. It is very expensive.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괜찮아요? 3번. I like my class, classmate. 내가 우리 학교 친구들 좋아한대. 걔들은 되게 친근해. 친절하거나. 당연히 누구로 해야 돼?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니까? 누구로 가야 돼? 데이잖아, 이놈아. 그죠? They are friendly. 이렇게 써야겠지? 좋아요. 2번. 2번에는, 2번에는 뭐 할 거냐면, 당연히 2번에 뭐 할 거니까 2번이야. 그지? 2번에는 2번 할 거야. 대명사를, 비동사를 고르고, 활용해서 영작하시오. 이 말을 써보는 거야. 보니까 대명사 줬고 비동사를 줬고 가수다라는 말 줬어.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 하고 싶어. 저런 사진 보면 그는 가수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 그죠? 그냥 그대로 이제 말을 만들면 돼. 당연히 여자가 아니죠. 남자인 것 같아요. He 비동사는 is 가수니까 우리 어 붙이는 거 앞에 배웠어요. 한 명일 때는 이런 걸 써야 돼. 안 쓰면 안 돼요. 영어가 아니에요. 마침표 뒤에 찍었으니까 놔도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마침표 찍는 게 좋겠다. 일부러 내가 마침표 찍어놨지만 자 고릴라들이야. 고릴라 그죠? 오, 한 마리가 아니야. 여러 마리니까 뭘로? They 비동사는 당연히 are 고릴라에다가 고릴라가 한 마리가 아니라 두 여러 마리죠. 오 고릴라 이렇게 S 붙여야겠죠. 자, 그녀는 간호사이다. 불러볼까? 시작. She is 한 명이야. 조심. A nurse. 이렇게 she is a nurse. 괜찮죠? 그래서 비동사는 앞말과 뒷말을 연결해 준다. 어머, 끝났죠? 그렇지. 자, 숙제는 당연히 verb. 당연히 그리고 그 오랄 테스트. 그죠? 그거 써보시고 그걸 보면서 그 빈칸을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만약에 내가 설명하려면 그 말을 내가 써놨잖아. 오랄 테스트 보면. 그래서 그 말에 있는 빈칸을 넣어서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으면 되고 그리고 거기 있는 단어 암기하셔야 돼. 밑에 단어. 그치? 저 그 단어 테스트 봅니다. 알지? 그리고 뒤에 맨 뒤에 가면 워크북 있습니다. 워크북. 오늘 발음은 이제 워크북인데 워크북 마찬가지 유닛 3인가요? 오늘 했던 게? 그죠? 우리 비동사 세 번째? 네 번째인가요? 어, 네 번째, 유닛 4, 다음 주에 시험 봅니다. 수고했어요, 여기까지.